자, 이번에는 중국의 제국 방극병, 방창극병과 그리고 사미즈 가문의 시마즈 가문의 시마즈 카타나 하타모토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오다는 이게 보니까 아시가로라 갖고 아시가로하고 사무라이하고는 싸울 수는 없죠. 이게 중국은 기본 베이스를 일단은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좀 물량이 좀 많습니다. 사무라이가 진다 싶은데 물량 때문에. 자 갑시다. 중국 중국의 방청극병 방청극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정의 사무라이 북계와 섬오랑케의 싸움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건 야들이 확실히 많아요. 그냥 야들 일치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봐야 알겠지요. 정한되면은 야들하고 우에스키 사무라이하고 붙여봐야겠다. 우에스키 나카나타 소에이하고 저들하고 붙여봐야겠다. 야 근데 야들 진짜 머리 문장 멋있다. 이런걸 막 붙이고 댕겨. 사류난 아닌가 이거. 잠시만 이거 사류난 아닌가. 사류난 사류난 아니에요. 사류난 아닌가? 중국계 일본입니다. 사류난! 원숭이가 인해 전술에 대응하려고 한다. 씹어 먹으랴! 원숭이의 공격. 쓸어버려! 경기 시작! 시작하자마자 포위되었습니다. 일본놈들 포위됐어요. 야 잠깐만 엄청 잘 싸우는데? 야 차오갑사급인데? 아 그래요? 사무라이 중에 사무라이에요? 아 그래요? 엄청 잘 싸우는데? 하지만 우리에겐 물량이 있다! 와 진짜 잘 싸운다. 와 뭐야? 야 설마? 와 졌어. 사무라이 진짜 잘 싸우는데? 와 12명 잡았어. 12명 이런 말도 안되는 적 12명 잡고 우리 385명 전멸했어. 시마즈 카타나타 하나모토의 승리!